자, 2017년도 4월 19일 저희 카페 바닥 분석주 상한가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요새는 상한가가 30%이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종목에서 상한가 종목이 많아봐야 3개입니다. 그런데 S마크가 1700%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에 코이버가 오늘 32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코이버, 지금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이 완전 바닥인데, 1900원대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1900원대. 여기죠. 자, 여기가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3년이 넘게 홀딩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오늘 강하게 상한가 치면서 직전 전고점 돌파하면서 크게 시세를 한번 줬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1900원대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 종목은 이미 이제 꼭지 목표가를 향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내일이라도 또 상따 들어가면 전 재산 다 말아먹는 수가 있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진짜 추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S마크 상한가 해가지고 황장군, 오케이, 머스마, 저희 카페에 실전 투자했었던 회원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 아는데, 잠깐만요. 자, 참고적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나중에라도 기억하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이버에서 저희 카페는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요것만 기억하셔서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맨 위에 상단에 나옵니다. 자, 코이버 주가 예측 정보 해서 이렇게 분석 시황 정보가 있죠. 자, 분석 시황 정보 이렇게 보시면 제가 분석 시황 정보를 다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2013년도죠. 2013년도 이렇게 보시면 바닥 분석가 1900원 수익률 171% 수익 중입니다. 자, 171% 수익 중입니다. 추가 반등이 오면 기간 조정을 더 오래 받습니다. 자,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013년도에 바닥 매수하고 난 다음에 1900원인데 지금 오늘 상한가 쳐가지고 7770원이에요 정확히. 자, 그런데 제가 미리 힌트 드리죠. 자, 이때에 171% 수익 중인데 5,900원에서 6,400원의 강한 저항이 있다. 참조해라. 추가 반등이 오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 기다려라. 자, 바닥 매수해 놓고 난 다음에 한 2,500원, 3,000원 됐는데 미리 얘기합니다. 5,900원, 6,400원의 강한 저항이 있으니까 눈치 까고 그때까지 강한 저항이 있으니까 홀딩해라는 얘기죠. 절에 가면 눈치가 빠르면 고기도 얻어먹고 절간에 가면 소주도 얻어먹는다.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미리 저는 추천하는 종목이 500% 올라갈지 1000%가 올라갈지 알고 추천을 하는 거니까 이때 이렇게 분석 시황을 미리 내리잖아요. 이때까지 홀딩해라. 그래서 강력 홀딩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제 분석가대로. 자, 5500원, 6500원이지 아까지 여기죠. 5500원, 6500원에 강력 저항이 있다. 여기서 때려맞고 급락했잖아요. 정확히. 그죠? 하나도 안 틀리죠? 자, 여기서 때려맞고 밀리고 난 다음에 조정받고 지금 상한가 쳐서,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가 다가오는 구간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에 몇푼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다가 패가망신을 하는 수가 있다. 조심하십시오.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저희 카페에 오셔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사기꾼들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 그러면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카페 방장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거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건축 사업을 크게 해서, 전국 SBS,
이렇게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공지창을 보시면 붉은 태양 접니다. 자, 주식 수익률 이렇게 공개를 제가 해 드리는데, 자, 이 종목은 정치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이게 바닥에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단기간에 두달 사이에 1000%의 수익을 낸 거고요. 이거는 현금으로 매수한 거고, 이 밑에는 융자, 융자, 융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한달 동안 매수를 해서 대박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꼭 있습니다. 주식은 주식하면 다 망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식은 지식이 돈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들 돈을 벌수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시고 상식을 벗어난 눈으로 세상을 보시면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다 이렇게 꿈의 수익률을 보고 싶어서 주식시장에 들어왔다가 사기꾼들한테 전부 다 사기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 카페 회원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올바른 사람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를 만나셔서 돈을 보고 싶으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자, 주식은 두 가지의 투자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주식 투자를 해서 매일 단타 쳐가지고 돈 벌고 싶죠. 자, 그렇지만 직장인들은 절대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자, 초단타를 치시려면 전문가의 교육, 전업 투자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전문가 교육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직장인들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싸고 좋은 종목, 그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그냥 기다리시면 아까 제처럼 1300%도 터지고, 자, 오늘 이 종목 아까도 보여드렸죠. 코이버처럼 370%도 터지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여러분들 바닥에서 매수해 놓으면 500%든 1000%든 올라가니까 무조건 기다려라. 3년을 기다려라. 오죽했으면 제가 저희 카페에 카테고리를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카테고리의 왼쪽에 보면 26,280분의 기적, 3년의 기적이죠. 자, 이 3년의 기적입니다. 바닥을 너희들, 내가 추천하는 종목은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3년만 기다리면 500%가 오르든 10,000%가 오르든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대신 꼭지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꼭지 목표가를 저한테 배우면, 아, 이 종목은 매수 의견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500%가 올라갈지 1000%가 올라갈지 여러분들이 압니다. 알면 이렇게 홀딩하는 거죠. 홀딩해서 이렇게 지금 오늘까지 뭐 거의 350%였었나요? 아까제 이 수익률이 터지는 거고, S마크처럼 이렇게 1300%의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거 2년 기다린 겁니다. 2년 기다렸는데 이거 못 기다립니까? 여러분들이 1억 투자를 했으면 이게 1억짜리가 13억 원이 됐는데, 여러분들 3년, 2년 못 기다립니까? 못 기다릴 것 같으면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바닥주가 저희 카페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 자,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초단타 치는 겁니다. 100만 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거 수익률 한번 빨리 옮겨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직장인들은 그냥 주식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올바른 사람을 만나서 싸고 좋은 종목을 믿고 매일, 여러분들이 매달 알바를 하든 월급을 받든 생활비를 쪼개든 쪼개가지고 그냥 3년 동안 장기 적금 든다라고 생각을 해놓고서 홀딩을 하시면 이게 이런 꿈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요건 참고적으로 4개월간의 수익률입니다. 작년 6월 1일서부터 매수해서 4개월 동안 홀딩했었던 수익률입니다. 이 꿈의 수익률이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이죠? 자,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자, 요 이렇게 종목이 있는 건 100%짜리가 넘은 겁니다. 자, 요런 것만 참고적으로 보시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3년 동안 가지고 가면
무조건 300%든 500%든 1000%든 터지는 종목이 이 안에 가득히 쌓여 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기다리다가 보면 어느 종목은 마이너스 10%가 나오고 어느 종목은 50% 나오고 어느 종목은 200%, 190%, 190%, 자 200% 이렇게 수익이 막 터지는 거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주를 바닥에서 싹쓸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